도시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면 낮보다 더 활기찬 다낭의 밤이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메뉴는 닭갈비! 베트남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즐기는 편은 아니라던데 잘 드시네요! 치즈로 매운맛을 중화시킨 닭갈비와 화려하게 플레이팅한 김밥이 주 메뉴. 들어가자, 들어가자. 검증도 필요 없다. 바로 사장님 대면 요구.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왔어요. 사장님 안 계세요? 네. 지금 다른 매장 가셔요. 다른 매장 가셨어? 네. 언제? 언제요? 좀 전에요. 좀 전에? 네. 야, 이거 큰일 났네. 네. 와, 갑자기 들어와. 사장님 언제 오세요? 사장님이 올라오면 좀 걸리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두 시간. 야, 이거. 야, 이거 기다려주면 어떡해. 평소 줄을 서서 먹는다는데 진짜 손님 많네요. 그때!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일하는... 아, 일하는... 아, 일하는... 땀을 뻘뻘 흘리시네. 아, 예. 아, 저 아시죠? 아, 그럼요. 야, 장사 너무 잘 되네. 야, 이거 뭐... 예. 사장님 괜찮으세요? 소식을 듣고 다른 매장에서 급히 달려온 이분은 야, 예. 예. 자, 우리 베트남에 백종원 우리 사장님 박수 한번 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닮았어요? 닮았네. 닮았어. 궁금한 게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돼요? 저희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야. 다른 매장 또 있어요? 제가 매장이 총 한 13개 있어요. 13개? 예. 와, 여기 층을 다 쓰시던데, 아까 보니까. 예, 예. 와, 월세도 꽤 비쌀 것 같은데. 여기는 네? 다낭에서 월세 제일 싸고요. 아, 여기 동네가? 여기 이제 전체 다 해서, 네. 건물 다 해서 60만 원. 60만 원? 네. 진짜요? 네. 왜 이렇게 싸요? 가게가 위치한 곳은 기찻길랑. 식당으로는 좋지 않은 장소지만 숨은 의도가 있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투자금은 1억 5천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1년 동안 제 계획은 3개 매장을 여는 거였어요. 두 번째 가게를 열기 전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준비한 이 음식과 내가 준비한 이 가게가 과연 안 좋은 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손님이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하고 싶어서 첫 가게의 위치는 다낭에서 제일 안 좋은 자리였어요. 치밀한 사전조사와 전략으로 창업한 후 하나씩 계획대로 실행한 결과 현재 5개 지역에 다양한 식당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꼼꼼한 분석에서 시작된다는 쌉. 저희가 손님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13분 정도 딱 거의 13분에 끝나요. 닭갈비 한 판이. 근데 그 13분에 네 판을 볶아내가지고 테이블로 나가야 이 회전 속도가 맞습니다. 아, 네 판을 13분 만에 해요? 예, 예. 닭갈비 네 판을 13분 만에? 확인 들어갑니다. 주방은 적은데 손님이 몰리자 찾아낸 방법. 처음에 문 열었을 때는 이 개수도 못 맞춰가지고 너무 적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손님들한테 드시고 계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드셨으면 요 가져가도 되냐고. 아~ 다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소고기 다음으로 닭고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해서 선택한 닭갈비가 다낭에서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정도면 뭐 네. 너의 사부님으로 정말 최고잖아, 그지? 네, 맞습니다. 죄송한 점, 좀 맡기고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좀, 예. 좀 노하우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 만났다. 인사드리고, 네. 박수 한번 하고, 포옹 한번 하고, 포옹 한번 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민규 씨를 받아준 예, 예. 이주영 사부. 야, 열심히 배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짜드리. 아, 예. 복장을 갈아입으시고 네. 일단은 나가셔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예,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까의 생각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네. 저는 그거를 제 일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그 포인트만 잡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은 일단 뭘부터 해야 될지 정리를 아마 옷 갈아입으면서 정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민규 씨는 사부의 깊은 뜻을 잘 파악했을까요? 멀뚱히 있으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직 정신이 없는 모양인데. Did you order? No, no English. 아, 오케이. 아, 막상 들으니까 뭐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네. 일단은 네,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민규 씨가 선택한 일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테이블 정리.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안 해요.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은 설거지가 제일 속편하거든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보이네. 오자마자 입원하고. 사부의 눈은 분주합니다. 민규 씨가 뭘 하는지 봐야 하고 닭갈비도 볶아야 하고. 그때 민규 씨를 부르는 사부님. 15번 테이블. 네. 15번이 어디죠? 네, 직원들한테 보이나 하면 돼요. 네. 일이 주어지니 신이 난 민규 씨. 말은 안 통해도 열심입니다. 아,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다. I tell you that what is the table number? Table number? Yes. Yeah, in Vietnam. So many number. Ah, yeah, so bad. Table number. Yes, so bad. 보는 사부도 흡족한 눈치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잘 가서 말도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직원들이랑도 막 말도 안 되는데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졌다고 테이블 정리도 알아서 척척. 사부가 점검차 민규 씨를 찾습니다. 민규 씨. 네. 땀 좀 흘렸는데요? 네. 땀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한국의 닭갈비집과 네. 저희가 파는 닭갈비집에 차이점을 한 잡자면 어떤 게 잡혔어요? 일단 한국 닭갈비 같은 경우는 철판에다가 저희가 구워 먹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구워서 나오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주류 판매는 어떻던가요? 여태까지 치웠을 때 한 병밖에 못 봤어요, 술. 그죠? 네. 네. 술은 거의 안 드시고. 아마 한국의 닭갈비 집과 그런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아. 네. 여기는 한국 음식 술을 먹기 위한 뭐 그런 것보다는 네. 연인들이 와서, 가족 단위가 와서 네. 이제 한국 음식을 즐기는 뭐 그런 공간처럼 되는 거죠. 아. 홀에서 일하며 무엇을 깨달았는지 확인한 건데요. 사부가 민규 씨를 데려간 곳은 손님들이 떠난 테이블. 그때 손님이 남기신 거 먹어도 돼요? 그럼요. 아, 진짜 더럽지 않으세요? 아니요. 먹어봐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먹어보세요. 이거 먹어요? 네. 잠시만요. 마지못해 먹기는 했는데 어때요? 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건 고기가 한 3점 이상 남아져 있었고 저는 고기 맛을 지금 먹었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조금 끝에 살짝 비린 느낌은 나요. 먹어볼까요? 이번엔 남은 김밥을 먹는 사부님. 역시 또 따라서 먹는 민규 씨. 성공의 길은 쉽지 않다니까요. 이거 어때요? 먹어보니까? 일단 간이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네. 그 밥 간도 안 뱉고 네. 손님들이 창의시장에서 첫 테이블, 두 테이블 나갈 때도 음식 체크를 해요. 그걸 지울 때. 그러면 그날에 만드는 음식 중에 닭갈비가 됐든 김밥, 지금 김밥 먹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나간 김밥이 다 이렇게 싱겁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치울 때는. 깨끗이 잘 치우는 것보다는 네. 한번 먹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부에게 한수 배운 민규 씨. 또 다른 가게로 이동. 이곳 역시 사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사부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방의 냉장고 식재료입니다. 식재료랑 그거? 어? 아침에 들어온 고기 제대로 들어왔는지 오늘 사용하려면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곳 역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고깃집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LA 갈비. 라이브 음악이 있다는 게 특이하죠? 진짜요? 민규 씨는 이곳에서도 서빙. 초보는 요리하는 주방에 쉽게 들어갈 수 없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급히 배운 베트남어를 써보는데 실패! 결국 번역기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합니다. 마음만 전해지면 됐죠. 잘했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라고 베트남어로 찾아서 얘기했는데 성준 때문에 못 알아듣으신 들으신 거. 아, 그래도 하다 보니 되네요. 노력하는 사람에겐 더 가르쳐주고 싶은 법. 잘 봐봐요. 네. 이주영 사부는 고기를 먹는 베트남 연인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네. 야채부터 먹을 거예요. 어? 정말 채소부터 먹네요. 그리고 야채는 한 종류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야채를 같이 먹을 거고. 베트남 분들이 우리는 고기에 싸 먹는 야채를 그냥 먼저 먹어요. 아, 야채만 싸 먹는 거죠. 다음은 베트남 사람들이 고기 먹는 방법. 일단 지금 구워지고 있죠. 쌈을 싼 다음에 거기에 찍어 먹을 거예요. 아, 쌈채로요? 네. 상추에 고기를 올리는 것까지는 우리와 똑같은데. 오! 쌈을 통째로 쌈장에 찍어 먹네요. 오, 진짜 그러네요. 그죠?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안에다 쌈장을 넣어가지고 싸서 먹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진짜 통째로 싸가지고 찍어 드시네요. 그렇죠. 왠지 알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베트남 식당이죠. 네. 거기 가면 월남쌈 팔죠? 드셔보셨어요? 아, 거기도 소스에 찍어 먹네요, 싸가지고. 네. 똑같이 한국 음식을 가지고도 식습관은 똑같이에요. 뭐냐, 라이스 페이퍼가 상추로 바뀌었을 뿐이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기 있는 야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고기랑. 음식은 같지만 네.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을 하면서 잘 보세요. 베트남 사람들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하는지. 네. 그걸 알아야지만 쌈을 팔 수가 있고 고기를 팔 수가 있어. 베트남 사람들의 식습관을 관찰해서 쌈장을 묽게 만들었다는 사부. 한 수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부와 직원들의 회의에 동참한 민규 씨. 무슨 말인지 몰라 눈치만 살피는데. 뭔가. 아, 오케이. 난데없이 춤을 추는 여자. 아, 사부님, 이게 무슨 상황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Can I say one? 아, 그래도 무슨 심각한 회의는 아닌가 봐요. 이게 말이야, 야이 뉴페이스. 뉴맛 또 이나이라 진저. 진저갑.
준비냐? 대박. 오케이, 드? 아, 오케이. 아,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매장 홍보 영상을 찍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찍어요. 아. 그걸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광고 영상을 올리거든요. 네, 핑크 성당에서. 와. 저희가 저 직원들이 직접 춤을 추고 함께 만든 홍보 영상이라고요? 와. 춤 잘 추죠? 네. 네. 그저 신기한 민규 씨. 예, 저예요. 오! 오! 네. 사인을 똑같이 찍으셨네요. 같이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와, 대박이다. 저희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춤추고 즐기면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 화합도 이뤄내고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 홍보가 중요하고요. 네. 고객이 있어야 팔 수 있다는 거를 네. 3개월 동안 배웠어요. 왜? 2개월 동안 손님이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2개월 동안 손님도 없고 너무 외진데 매장이 있으니까 네. 암만 음식을 잘 준비해서 아침에 준비를 해가지고 팔려고 딱 내놔도 네. 다 버리거나 저희가 먹는 거예요. 아... 네. 네. 저는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고 네.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그걸 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랑 같이 연습하러 가실래요? 아, 저도 하겠다고 했지만 몸치인 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